인사드리시죠.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뿜! 자, 엔트로 반갑습니다. 자, 컴백 브이라이브는 또 오랜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라해 라이브가 무려 2월. 2월이었죠. 2월이요? 지금 12월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못 나왔을 때. 돌아가면서 한번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좋죠, 네. 좋죠. 하지만 이제 인사를 드리기 전에 네네. 어딘가 허전한 한 자리가 있죠? 허전해요. 허전합니다. 네, 슈가 씨는 아쉽게도 컴백 라이브에 참여를 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넬이라도 준비를 해보았는데 이런 슈가! 슈가! 이런 슈가! 아,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슈가 형. 네. 슈가 형, 귀엽네. 네네네. 맞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근데... 누구야? 어? 우와! 어? 둘, 셋, 탁, 탁.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슈가입니다. 저의 깜짝 등장으로 놀란 아미 여러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멤버를 또 몰랐습니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여러분들. 멤버 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아미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고 있으면 그냥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아, 저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일단 이렇게 VCR로 아미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일단 너무 기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60분 동안 진행되는 방탄소년단의 컴백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 보고 싶네. 좀 며칠 안 보니까 더 보고 싶어지네. 맞아. 야, 슈가 근데 왜 이렇게 퍼덩퍼덩해요? 아이, 이런 영상 근데 몰랐는데 이거. 그러니까 몰랐죠. 뭐야? 사실 야, 리허설은 없어. 전에 예전 뭐야? 네. 이탄 뭐야? 왜 들고 들어왔어? 형 머리 되게 귀엽게 잘랐네. 야, 궁금하네요. 언제 찍었는지. 아, 네. 슈가 씨가 보니까 저희랑 정말 아미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희 맞아요. 이렇게 마음이 딱 슈가 여기 전해지고 있는데 슈가 씨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만 함께 하고 있어요. 아이 참.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윤기도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본방사수 인증샷 기대해도 되겠죠? 아니 슈가 안 그래도 또 시작하기 전에 저랑 연락을 해가지고 아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 오케이. 제가 지금 송출하니까 아마 지금쯤 아마 시작을 했겠네요. 네,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저희 아직 아미들에게 사실은 정식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한 명씩 네. 다시 인사해볼까요? 자, 빔터 나를 막아도 네, 안녕하십니까. 아미의 마음에 블루 앤 그레이 B라고 합니다. 그레이마. 그레이마. 뭐야? 블루 앤 그레이마. 자, 그 다음 전가요. 네, 아미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이요. 아니, 저 요즘엔 병이던데요. 여러분들의 병, 제이홉이요. 아,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병, 제이홉이요. 네. 우와, 이쁘다. 이쁘죠? 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귤 지민이에요. 귤은 나인데.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인형.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아래입니다. 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자, 찐. 아, 뭔가를 다급하게 찾고 있죠.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자, 찐 뭐 할까 봐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자,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하트 진입니다. 아, 네. 자, 정국 어디에 제 카메라? 아미 항상 거기에 stay 정국이에요.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자기? 뭐 스테이크란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 스테이크. 네. 거기 스테이크. 고기 스테이크. 정국이에요. 고기 스테이크. 나 고기 스테이크. 갑자기 고기랑 스테이크를. 네. 고기 스테이크. 네. 항상 거기 스테이크. 오케이. 고기 좋지. 자, 그나저나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다들 옷도 정말 뭔가 편하게 입었네요. 컴포트합니다. 이옷 익숙한 옷이죠, 이거. 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방금 공개됐던. 아하. 좀 전에 공개됐던 Life Goes On 뮤직비디오에서 촬영했던 라거. 촬영 이후에 이제 또 처음 입는 건데 네. 어떠신가요? 사실 의상 중에 제일 편한 의상이 아닌가? 맞아요. 네. 아, 너무 편해요. 완전 좋습니다. 잠옷이죠. 아, 무대에서도 이런 옷을 입고 싶네요.
그러니까 입을 수 있으려나? 아 근데 무대에서는 약간 언젠가 한 번쯤 옷으로 네. 약간 긴장이 돼야 돼요. 아 그건 인정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꽉 껴야 되고 너무 가벼우면은 까면 안 돼요. 옷은 좀 껴야 돼요. 긴장이 더 돼. 치마 좀 벗고 이래야 돼. 그리고 뭐 이 뭐냐 이 귀여운 보노보노 친구 저 B 앨범 커버 저 친구들은 항상 저희와 함께네요. 아. 그리고 위에 현수막도 이쁜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괜찮네요. 아 멋있어요? 저 좀 야해요. 왜? 그거 당신이 왜 찍으셨잖아요. 아, 아니 근데 지금 왜 저렇게 찍은 거예요? 나 지금 아 제가 솔직히 한 말씀 드릴게요. 소신 바로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지민 씨 옷 벗기 위해서 입죠? 뭐, 오케이. 입기가 할 때도 있고 입기 할 때도 있고. 아, 섹시합니다. 좋네요. 네. 뭐 아무튼 슈가 형 판넬도 있으니까 네. 뭐 좀 그래도 아예 없는 거 같지는 않네요. 그래요, 저는. 맞아요. 네. 좀 채워지네요. 네. 표정이 딱 저 비즈니스 표정. 그러니까 상업용 표정. 이거를 실제로 봐야 되는데. 네. 아무튼 아마 지금 이런 미소 짓고 있을 거야. 네. 그러니까 현수막이랑 보니까 이제 저번에 보라해 라이브 진행했던 포토타임이 떠오르는데. 네네. 오랜만에 컴백 라이브를 진행하는 기념으로 한번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너무 좋죠. 네, 이번에 한번 네. 서로 한번 찍어보죠. 우리 앨범 자켓처럼. 진짜 그럼. 네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슈가맨 찍으면 되겠다. 자, 좋습니다. 그럼 뭐 저부터 한번 찍어볼까요? 오케이, 누가... 슈가의 포토타임. 자, 누가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자,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찍읍시다. 지민. Let's get it. 자, 뭐 슈가 형 또 없으면 섭섭하니까 제가 가지고 올게요. 슈가 슈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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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가 들어요. 슈퍼맨처럼 날라. 슈가. 슈가 제가 슈가를 드는 사람입니다. 힘셉니다. 아, 자 파이팅 하려고 재엽 씨 수고가 네. 많습니다. 사진 찍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엽 씨 아주 보기 좋아요. 자 파이팅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엽 씨 좋아요. 제가 키 크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슈가 왜 이렇게 작아? 자 모델처럼 찍어주세요. 오 진짜 밑에서 거의 땅굴 파겠는데. 자, 오래 끌면 민망하거든요. 아이씨, 빨리 찍어요. 이때 자. 딱 찍고 그만 찍어야 돼. 오케이. 자, 좋아. 다음에 뭐 누군 거예요? 섣부른 판다 아주 좋았어. 아. 자. 재민, 자. 어떤 앵글 원해? 슈가를 되게 업은 남자야. 아. 슈업. 자. 아. 오. 오케이, 귀여워요. 아, 오케이, 좋아요. 우리 빨리빨리 갑시다. 어색하다. 자, 오케이. 아, 뒤에 진. 진. 나야? 오케이, 야, 들어오라고. 오케이. 아, 내가 어떻게 찍어줘? 데카코마니. 어, 예스. 옷이 되게 귀여워. 어, 형, 그거, 그거 못 됐어요. 그, 아, 그래? 매너 무릎.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 근데 왜 이렇게 슈가 작냐?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거 너무 작게 났어. 이게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위에서 찍어. 아, 찍었습니다. 자, 실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진영, 뭐, 태현이야, 찍, 정훈이야, 태현이야 찍어주자. 잘 찍어줄게요. 그럼 저는 또 영화 감성으로다가. 이거 찍죠? 뭐, 아, 알아서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영화 감성으로다가 찍어보겠습니다. 오 귀여워요. 마이 갓. 진짜 정국이 정국이도 진짜 못됐다. 정화 이건 좀 슈가 형한테 그러지 마라. 잘 나왔네요. 아 잘 나왔네요. 야 다음 누군가요? 드론샷 아니야? 자, 제가 씌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먹다 남은 피자를 먹이는 그런. 오 훈훈해 훈훈해 훈훈해. 아니 정국이를 찍자. 나 손만 나온다고? 하나 둘. 아 같이 그래도 같이 나오게. 자, 진짜 하, 코만 나온다. 하나 둘. 그래서 앵글이 창의적이에요. 됐습니다. 아 좋아요. 자 태영 씨를 제가 찍어드릴게요. 재우분 성실한 사람이라서 그런 앵글 기대하기 힘들다. 아 과연 자, 그럴까? 자 갈게요. 자 하, 아, 아. 방패야. 무슨 방패야? 토르 아니야 토르? 자 하나 둘 셋. 캡틴 아메리카는 좋아. 다음도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좋아요. 멋있다. 자, 갖다 놓으세요. 네. 자, 멋있어요. 네. 아, 자, 네, 뒤로. 아, 서로 찍어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쵸, 어진 씨. 어떻게 잘 나온 것 같나요? 아, 너무 잘 나와요. 아, 예. 형, 아, 진짜 너무 잘 나온다. 예. 아, 진짜. 아,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아, 자. 추가 연명인 것 같아요. 누구야? 유명인사, 유명인사. 여보세요? 야, 보고 있어요? 앨범 나온 방탄소년단 아니신가? 야, 얘 누구야? 빌보드 핫100 1위 가수 아니야? 아, 그럼. 야, 행복해요? 저는 지금 회복 중입니다. 아. 행복이 아니고 회복. 와, 와 라인 쩔었다. 아, 멤버 달라요. 와, 라인 쩔었어. 아, 또 슈가 형이 또 딱 맞았죠. 아미 여러분 또 목소리 들려주려고 또 찾아왔습니다. 아미가! 어, 윤기가 찾아왔다고 여기까지? 저는 열심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왼팔을 쓸 수는 없는데 지금 열심히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윤기 씨. 네.
예? 가위바위보 가능해요? 네, 가위바위보 가능합니다. 아, 그럼 다 나지. 네, 형, 여튼 형이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네요, 형. 네, 허전해요! 빈자리가 커요! 빈자리라는 것도 봤어. 어, 빈자리 봤어요? 어, 어때요, 형? 형의 빈자리가 절실하게 느껴졌는데. 잘하는데, 예? 그, 잘하던데. 형, 저 말하는 거 어땠어요? 아, 형, 레트로팝 디스코 어쿠스틱 어땠어요? 네, 아무튼 형님, 그, 회복 잘 하시고. 아, 나는 네. 지금 열심히 회복하고 재활도 이제,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네. 아, 좋아요. 아미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형님. 아, 여러분들, 그 앨범, B 앨범, 많이 즐겨주시고요. 이번에 특히나 저희, 참여가 높은 앨범이다 보니까, 훨씬 더 즐겁게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나와요. Yeah. 좋아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푹 쉬십시오, 형님. 그럼, 저, 네. 슈가씨. 뭐, 누가 나 슈가씨 그랬는데? 네, 그, 마지막으로 잠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잠시. 잠시, 야, 잠시 너무 높, 너네 키가 너무 높아가지고 녹음할 때 엄청 힘들었어. 오케이. 5, 6, 7, 8! 매번 가. 둘 중에! 올렸어. 야, 여기서 또 슈가 형의 노래를. 아, 이거 인정한다. 이건 인정해야 돼. 아, 좋네, 좋네. 너무 힘들었어. 자, 이제 보내주자. 고마워요, 형. 시세 형님. 쾌차합시다, 쾌차. 네, 화이팅. 나도 그 하고 싶은데 지금 뭐 8일이라가지고. 뭐.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꼭 쉬어요. 파이팅. 쉬어요, 쉬어. 아, 네, 찾았습니다. 좋은 시간이네요. 시간 귀엽네요. 귀엽네. 지민씨 되게 정업계 저장해놨나요? 뭐라고요? 슈가 형. 형. 빅히트 집 박지민 이렇게 해놨잖아요. 정이 얼마나 넘쳐요? 여섯 글자나 되고. 나도 김석진 형인데? 나도 김석진 형. 저는 저장을 안 했어요. 난 김석진인데? 석진이 아닌 게 어디냐.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아미분들에게 자랑하고 들려드리고 싶었던 네. 이번 앨범 소개. 어, 좋네요. 렛츠 고. 타이밍이 왔구만. RMC는 그 빨리 공개하고 싶어서 입이 되게 근질근질했어요, 몇 달 아, 동안. 아, 저 진짜 속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빨리 내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아, 빨리 좀 이렇게 뵙고 좀 소개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됐으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컴백 라이브를 하면 좀 되게 스포만 했어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전부 아미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쁜 것 같아요. 네. 그럼 앨범 소개를 빨리 시작을 해 볼까요? Get it, get it. 아, 앵글 봐. 자 나오네요. 아, 나오네. 자, 첫 번째 트랙이자 타이틀입니다. 좀 들으시죠. 자, 아, 듣게 되죠? 네.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I don't know that I got you on my pillow, on my table. Yeah, like 이 노래는 사실, 네네. 이 노래 사실 처음 들으시면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뭔가 약간 심심한데 약간 편안해 있는 처럼.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제가 뻥아치고 제가 역대 타이틀 중에 제 집에서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아, 저희 미리 받았잖아요, 마스터를. 그렇죠, 그렇죠. 계속 생각나는 이게 처음에는 약간 뭔가 좀 심심한데 그러다가 이게 한번 꽂히시면 집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맞아, 약간 태형이 빙해가지고 그치, 보이지. 이러고 있어요, 집에서.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로. 저 약간 태형이랑 딱 그 지민 씨, 막 정우 씨, 지인 형 목소리 섞이는 부분을 근데 이번 곡이 너무 좋았던 게 우리 목소리가 다, 네 명 다 다른데 네 명을 한 번에 섞어가지고 다 노래를 맞아. 이렇게 맞아, 만든 게 맞아. 처음이어가지고 거의 여러분 이제 좋아. 자유롭게 한 소절 Let go in the forest 하루가 돌아오겠지 아무 일도 없던 듯이 Yeah life goes on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또 하루 또 날아야지 On my pillow, on my table Yeah, like a song like this, yeah. 다 들었네, 우리. 괜찮아요. 네.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좋네요. 네.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곡. 좋죠. Let's 네. get it!
어떤 곡입니까, 지민 씨? 아, 지금 재생되고 있는 이 곡은 아까 이제 너무 말씀드렸지만 저와 재혁 씨와 태영 씨와 슈가 형의 이렇게 네 명의 유닛 곡인데 굉장히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는 이런 재밌는 곡이에요. 네네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재혁 씨? 사실 저는 일단 주제 자체가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곡은 진짜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맞아. 사실 이 우리가 이제 유닛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어필을 했었죠. 그래서 나는 이 곡 하고 싶어. 재혁. 저는 네 맞아요. 이번에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가지고 좀 가사도 재밌게 잘 나온 것 같고 사실 네. 이 곡은 저랑 태형이랑 키 맞추는 게 타협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저 그 과정이 좀 많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겠네. 사실 그래요. 태형이는 이거보다 두 키 정도 더 낮은 거. 전 이 키보다 세 키 더 위에 거. 어떻게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중간에 만난 게 이 곡이에요. 서로 타협하고 타협해서 불러보고 하다 이 곡이 나왔어요. 사실 진짜 주제 자체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방을 여행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한 것 같아요. 다들 방 여행할 때 어떻게 여행하세요? 저는 방을 여행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왜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것도 여행 하나의 방법이죠. 저는 침대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좋네요. 네네. 야, 재밌는 노래예요. 야, 그 사이 지금 하트 개수가 2억 개를 돌파했어요. 와, 진짜요? 2억 개요? 2억 개요? 소리가 나네요. 네. 전 이 노래에서 제일 좋은 부분 거기에요. 어디요? 태영이 파트. 괜히 추억에 잠겨. 아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거기. 양치했는데 귤을 넣었죠. 양치. 진짜 귤이 엄청 싫어. 여튼 되게 좋은 노래죠. 네. 다음 곡 바로 가볼까요 우리? 괜히 추억에 잠겨. I just wanna be happier. 나 이번에 트랙 리스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게 그거 아니야. 레트로 팝. 아, 레트로 팝 디스코 어쿠스틱 장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역시 정말 복잡한 장르답게 아주 좋네요. 레트로 팝 디스코 어쿠스틱.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근데 새로운 장르잖아요. 맞죠. 자, B씨 어떤 노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곡은 블루앤그레이라는 곡이고요. 장르가 뭐죠?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를 중심으로 한 감성적 팝 발라드 장르로서 네. 제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고요. 네. 솔직히 이거 스포가 엄청 많이 되었어요. 아 그래요? 원래는 인더숲? 네 인더숲에 짧게 나왔었는데 많은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네네. 원래 이게 제 믹스테이프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제 멤버들도 그때 인더숲 저희 촬영할 때 그때 회식할 때 다 같이 밥 먹을 때 이 노래 들었는데 이 노래 앨범에 넣어도 좋겠다 해서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게 됐지. 예. 네, 그냥 한번 도전해봤는데 진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좋았었나 그때. 그래서 급하게 이제 한국어를 이제 집에서 컴퓨터 켜서 이제 한국어로 이제 그쵸. 사실 다 풀 영어 곡 아니었나? 원래 네, 맞아요. 맨 처음에는 다 풀 한 소절 불러주세요. 다 알아 그래도. 나 너 깜짝 놀랐어 방금. 원래 나 원래 파트 모르. 네 그렇습니다. 이거 녹음할 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딱 이 진영의 이 목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좋았어요 저는. 전 낮아가지고 이게 왜 나도 그렇고 진영 목소리 너무 좋았는데 이거? 전 진짜 낮아가지고 녹음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사실 이 곡이 저는 이번 앨범에서 제일 오래 걸렸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내 방을 여행하는 법이랑 이 노래가 제일 힘들었어 나는. 그렇구나. 이게 낮아서 음이탈이 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낮아서 음이탈. 낮아서 음이탈이 난다. 되게 신박하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아 여긴 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파트 많이 없어지고 뭐 그런 에피소드 있다고 뭐 작곡가 탓해야죠 뭐. 네, 아니요 노래 진짜 좋아요. 노래 진짜 좋아요. 그렇죠. 블루 앤 그레이. 왜 블루 앤 그레이야? 이제 블루 앤 그레이가 그때 인터뷰에서
얘기했었죠. 한번 제 번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그 곡이에요. 그렇구나. 그때 감정에서 제가 계속 이 감정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제 형들처럼 한번 나도 한번 메모하고 곡도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이 감정으로 곡을 한번 써봤던 게 블루 앤 그레이입니다. 블루랑 그레이 그 지금 뭐예요? 감정의 차이가 뭐예요? 블루 하면 이제 뭐 슬프다. I feel like blue 하면 뭐 나 응응 해 한 거고 뭔 감정이야 진짜. 아 그러니까 블루가 우울하다는 뜻이에요. 아, 블루가 우울하다. 블루가 우울하다는 뜻이에요. 우울을 이제 이응이응만 이제 몸 다 빼고. 근데 왜 그 굳이 응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우울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렇지 이제. 사실 회색 자체는 이제 남준이 형도 가사에 뭐 회색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썼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회색이라는 단어는 진짜 옛날부터 많이 썼어요. 연생 때부터. 너랑 같이 한 거. 제가 좋아하는 라이커스타. 라이커스타, 너 회색 라이커스타. 시댁 까마치도 하야치도 뭐 회색이나. 이거 듣고 우리 회사분 울었잖아요. 근데 제가 블로그를 쓴 거 있어요. 제가 그레이를 표현한 것도 이제 남준이 형이 쓴 그 자기가 보는 세상이 그레이 그 분위기에 속에서 제가 느낀 것도 많아가지고. 아 근데 저는 이 색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블루랑 그레이랑. 그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게 이제 바로 블루 앤 그레이. 이 곡은 사실은 저희 멤버. 블루 앤 그레이. 그건 아주 잘 브라운 아니냐? 아니 그레이. 여기서 보면 그레이네. 아무튼 이 곡을 이 앨범에 넣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오케이.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으로 네, 가 보시죠. Get it. Let's get it. 아 이거 넘기겠습니다. 이 곡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입장! 야 솔직히 이거 처음부터까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전 못 들어봤어요. 빌보드 1위 가수 입장! 자 이거는 잠시 중단하고 저희끼리 얘기를 좀 하죠. 저희끼리 회의 좀 할게요. 네. 네 이... 아 이 스킷 네. 약간 뭐... 스킷이에요 네. 네 스킷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뭐 이제 오랜만에 사실은 3년 만에 이제 녹음을 해본 거 한번 스킷을 이번에 해보자 그래서 네. 어떻게 할래 이러다가 네. 그냥 우리끼리 마이크 틀고 한번 그냥 뭐 오랜만에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틀어놓고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것만 이제 선별을 한 거죠 그 중에서. 네. 맞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스킷 하면 좀 컨셉 잡고 얘기를 했었던 거 같은데 네, 마침 없었어요. 이 스킷 녹음하는 날에 우리가 빌보드 1위를 딱 네. 1위를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맞아요, 그냥 스킷을 맞아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썼던 거 같아요. 정국이 생일이기도 했죠. 맞아, 맞아. 그때 네, 정국이 맞아, 생일이었죠. 맞아. 아, 또 윤기 형이 이때 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아, 근데 우리들은 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는데 아미분들 뭘까요? 정답을 맞히신 분들께는 상품과 문화상품권 네, 네 아닙니다. 네. 그런 거 맞추지 마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놈의 스킷! 이 스킷! 비스킷! 자, 비스킷. 자, 넘어갈게요. 네, 네 다음 곡. 그렇죠.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시죠. 그쵸. 네. 어, 뭐야? 아니, 또 수강 오는 거 아이가? 아, 또 수강이 또 소개하네. 또 왔어? 아, 뭐야? 네, 누구세요? 나가세요. 자,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띵동. 또 수강 온 거 같구만, 딱 봐도. 아, 벨트형 왔다, 벨트. 어? 벨트형 왔다. 둘 중에! 아, 벨트. 아, 나 이 노래도 약간 계속 생각나. 맞아, 여기 있어. 네. 이어서 둘 속에 잠시랑 우죠 잠시 이제 듣다 갈까요? 아니면 사람 들으시죠? 네. 슈가 형의 목소리가 나온 게 흔치 않아요. 한 시간 더 연주해 이런 날이 술에 이건 너를 위한 노래 자 떠나자 3곡이 되게 독특한 곡이에요. 네. 어떤 네. 노래예요? 이거는 슈가 씨가 직접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는 슈가 씨가 나중에 해주리라. 아, 진짜 벨트였군요. 네, 진짜 벨트였던 것 같아요. 진짜 벨트였군요. 오늘은 제가 설명을 슈가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또 슈가입니다. 이번 이 앨범의 제 곡인 잠시는요 되게 펑키한 리듬을 기반으로 한 레트로 팝 디스코 뭐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좀 레트로 느낌이 나는 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팬데믹으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저희를 굉장히 기다리시는데 저희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팬들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을 곡으로 좀 풀어본 그런 곡입니다. 잠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나는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윤기한테 들었었는데 네. 그 이 노래를 되게 옛날에 썼었대요. 아 맞아 맞아. 솔직히 막 버려진 곡이라고 자기 입으로 그랬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가사를 쓰고 네. 저희 앨범에 내게 됐다고 하더라고. 네. 우리 그 숲에서 들렸어. 난 인더숲에서 들었어. 저 아, 거기서 들었는데 그 캠핑카에서. 형 뭐해요 하고 갔는데 노래 들려줬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 네. 야 PM으로 좀 밀어봐 이래서 걱정하지 마요 이런 거 가는 거. 근데 이게 밀었어요? 완전 밀었어요. 슈가님 그 보낸 곡 있을 거 아니에요. 아, 해요. 그렇게 했죠. 네. 아 근데 이게 진짜로 저희가 정말로 그 공정한 컴퍼티션 끝에 사실은 이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7곡이면은 각자 이제 그 느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EDM도 있었고, 네. 막 이렇게 뭐 레트로팝 디스코도 있었고. 네, 레트로팝 디스코, 어쿠스틱 기타 버전도 있었어요. 어쿠스틱도 있었고 이랬는데 정말 그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서 이긴 겁니다. 뭐 잠시도 마찬가지고, 블루앤그레이도 마찬가지고, 뭐 병도 마찬가지고, 네네. 스테이도 마찬가지고. 그치.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윤기가 네. 그 앨범 그 서로 노래 넣기 전에 자기 되게 장담했었거든요. 자기 세곡만 이번 한 네 곡 정도 내 거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한 곡 딱 네. 들어가. 어쨌든 한 곡 들어갔으면 됐죠. 뭐. 치열했죠. 네. 네. 치열했어요. 네네네. 진짜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밌었어. 근데 영어 제목은 또 텔레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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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는 여기서 내주시고. 잠시. 하지만 잠시를 이제 영어로 하면 뭐가 할까요? 약간. 스톱. 왜이러면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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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앗. 네 그렇습니다. 다음 곡 들어주세요. 네. 어? 나는 위로해 다 똑같은 사람이야 Ain't so special Ain't no one want to say 치료해 포장을 해 자 어떤 곡입니까, 재혁 씨? 그렇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곡은 여러분들 병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소개를 좀 하자면 뭐 갑자기 찾아온 쉼을 온전히 뭔가 즐기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을 좀 직업병에 많이 비유를 하는 곡이고요. 우리 방탄소년단의 스타일로 좀 풀어낸 곡입니다. 네. 그거죠, 형. 에? 그 형이 그 로그 라이브 찍을 때 스포했던 곡. 아, 예, 뭐 의도치 않게 이게 사실 뭐 작업하는 모습을 좀 담고 싶었는데 이게 흘러나오는지 몰랐죠. 예, 근데 이제 스태프분께서 이제 급하게 좀 알려주셔가지고 좀 볼륨 조절을 하긴 했지만 뭐 사실 그래도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이거는. 저 혹시 어떻게 한 줄 한번 불러주시죠? 곡의 주인으로서. 아, 내가 오사비 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키가 5키가 올라갔어요. 지금 나와요? 쌈이 나와요? I'm alright, too for the show. I'm so fine. Every day, not a window, hey. 아, 높아요. 안 ain't no special. Ain't man can't walk two steps. 분상의 문을 치려 해보자. 나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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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파트가 이 다음 파트에 나옵니다. 브릿지? 브릿지죠. Second time. 우리 지민이가 또 지민이랑 남진이가 또 스타일 해가지고 여기 아주 파트 좋아요. 그렇죠. 아 맞아 저 병 그렇죠. JK I'm sorry for my fault. 아, 브릿지 제가 엄청난 콜라보레이션이에요. 네. 아 심지어 이게 저 브릿지 제가 만든 부분이 거의 한 3분 4분 만에 그렇죠. 이 피니님이랑 같이 끝냈어요. 그리고 네. 뒷부분에 정우가 뒷부분 네가 해봐 하고 보냈는데 네. 형들이 못해버렸어. 왜? 아 근데 저는 이제 정국이 버전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그래서 많은 추후에 그 제 그 공개해주세요. 그 공개를 할게요. 아 근데 오케이. 진짜 좋았어요. 탈락 버전. 자, 탈락 버전 다 공개하세요. 우리 여러 가지 탈락 버전 다 공개하기로 했죠. 탈락 버전. 탈락 버전 다 공개. 아니 탈락 버전 너무 많지 사실. 아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탈락 버전
타이틀만 해도 지금 몇 개? 아, 엄청 많죠. 우리 타이틀 네. 챌린지 해야 돼. 윤경도 네. 탈락버전 공개해주시고요. 자, 타이틀 3개 썼었는데. 아, 근데 저 병 얘기하면서 꼭 하나 짚고 싶은 게 네네. 병이 진짜 영어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아, disease.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disease를 붙이면 그 전염병이라는 뜻인데, disease에 하이픈을 넣어가지고, 네. disease인데, 그러면 불편함이라는 뜻인데. 네. 그래서 와, 아주 예술적인 영어 제목이라고 네, 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네. 어,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고, 제가 영어를 알아보면서, 아, 이런 의미로 뭔가 붙여도 재밌겠다라고 아, 해서 멋있어. 이제 남준이랑도 네. 같이 오. 좀 고민 끝에 결정한 해, 제목입니다. 네. angry와 hungry의 hangry 같은 존재. 야, 맞아요, 목, 맞아요. 야, 목을 때리네. 맞아. 얼굴 빨개지지. 아, 귀여워가지고. 왜 모른 척 하신지? 맞아요. 넥타이스 하지, 넥타이스. 아, 갑자기 목을 쳐버리네, 그냥. 아, 하여튼, 네. 아, 그런 곡입니다, 병. 다음 병 넘어가시죠. 아, 이렇게 넘어간다고? 네. 어. 네. 다음 곡. 그래서, 아, 이거 다 띄워야 돼. 아! 아니구나 여기 형 때문에 나 뛸 뻔했잖아 다 뛰자 아 이거 주정 기장에서 들어야 되는데 자 뛰어 아니 나중에 뛰어야 돼 나 come on, come on. Everybody come on. 이거 왜 안 울어 뭐야 뭔지 왜 이렇게 울려 어우 씨 약간 DJ 페스티벌에서 나올 것 같아요. 아, 나 탈출 어디다 박았어? 너무 아프다. 아, 조용 씨 어떤 노래니까? 자, 이 곡은 아이고. 제가 오, 뭔지 작업에 괜히 뛰었다. 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제가 사고에 참여한 곡이고요. 이제 RM 씨와 진 씨 그리고 저 전국의 유닛 곡인 스테이입니다. 네네. 어, 이 곡이 이제 원래는 이제 제 믹스테이프 마지막 곡으로 들어가려고 아 맞아요. 네. 맞아 맞아. 원래는 이제 제 믹스테이프 마지막 곡이었는데 원래 다 영어로 돼 있었는데 이제 근데도 그때 영어 제목이 스테이였어요. 아 그리고 맞아. 그리고 가사 내용도 지금 가사랑 되게 비슷한 내용이었고 어쨌든 저도 마지막 곡이니까 뭔가 좀 좋은 의미가 담긴 곡이 마지막 곡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이제 약간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네. 항상 함께 머물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곡을 썼었는데 이제 B씨가 지금 자꾸 손짓을 하는 게 B씨가 네. 이제 이 곡을 이제 멤버들한테 네. 들려주고 또 회사한테 들려줘가지고 맞지 맞지 우리 멤버들 다 적극 아, 밀게 됐지 원래는 Whatever라는 노래가 있었잖아 맞아 맞아 네. 완전 딴 노래였는데 완전 연습실에서 한번 약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제 다른 노래 없냐 뭐 틀어봐 이렇게 네, 야 정국 있고 좋다며 네 태양이가 정국 있고 좋다는데 한번 틀어봐 딱 틀었는데 똥땅 땅동 땅땅 하고 정국 목소리 나오는데 아 이걸로 하자 바로 이렇게 됐어요. 이게 훨씬 좋은데 네. 이렇게 한 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실에서 결정이 됐죠. 맞아요. 네. 연습 네. 안무 연습하다가 다이너마이트인가? 네. 다이너마이트 하다가 다이너마이트 준비하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좀 아쉽지 않냐? 아 맞아. 뭔가, 조금 뭔가. 더 마지막 진영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진영, 좀 더 신난 게 있을 것 같지. 목을 쳐야 돼. 그러다가 이제 태영이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게 됐고 네. 이제 스테이로. 우리가 아 이 곡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많이 밀어붙였죠. 네. 노래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아요. 이게 예상하지 못한 이제 조합인데 딱 앉아 있네요 지금 이렇게. 네. 네. 아 이렇게 정말 이 뭐야 일곱 곡 중에 스킷 빼고 여섯 곡 중에 네 곡이 지금 멤버들 곡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되는 거예요? 멋있죠. 장난 아니죠. 빅히트 네.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아니, 좋아요. 진짜 옛날에 우리끼리 얘기했던 딱 작업 나중에는 이렇게 하자 했던 방식 그대로 이번에 해봤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그쵸. 딱 데뷔하기 전에 얘기했던 방식이 딱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치, 우리 노래 다 집어넣자. 네. 우리도 언젠가 우리 노래 다 집어넣고 우리가 뮤비 찍고 우리가 자켓 찍고 네. 해보자. 네. 진짜 재밌었어. 진짜 재밌는 작업이었어요. 신박했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곡이 남아있어요. 오케이. 틀어주시죠. Let's go. 응고 아 에이 뭐 지금 가장 유명한 거 아닌가요? 맞죠 어? 이거 혹시 빌보드 핫100 1위 아니야? 오 아하 King Kong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I'm rolling stone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LeBro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hing, and I get my ping pong. This is getting heavy. Can you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it's funny. Yeah, this DJ chain like money. Disco overload,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up. Hey, let's go.저희가 싱글로 내긴 했지만 이제 저희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가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들어도 명곡이에요 이 다이너마이트는. 사실 진짜 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뭔가 드라이빙 할 때도 되게 맞아요. 맞아요. 드라이브 할 때 진짜 많이 듣는데 네. 주변에서. 네. 진짜 너무 좋아요. Yeah, 지금 제가 그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 알려줘서 알게 됐는데 음악 방송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다 팬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많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에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라네요 사실 뭐 지금 오늘 이후로 또 많은 무대들이 공개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준비돼 있지 우리 관심 그쵸.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정말 열심히 했죠 라이프 고어스 원도 거의 막 한 달 전쯤에 막 그렇죠 무대하고 그쵸.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살았다 이번에 네 진짜 열심히 바쁘게 네, 생활을 네. 했어요 맞습니다 자 다음 그렇습니다. 코너가 있다고 하는데 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렇게 이번 타이틀곡과 수록곡까지 모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네. 요시에 오늘 2시에 공개된 라이프 버전 네. 뮤직비디오 전부 보셨나요? 다들 보셨어요? 아니, 태형이가 이거 네. 전 단어랑 뒷 단어를 합치는 경향이 있어. 약간 그런 게 있어. 오늘 2시를 요시라고. 마치 행그리처럼. 네, 네. 네, 오시. 저희는 또 뜨기 전에 그쵸, 그쵸. 뮤직비디오 기다렸다 또 봤죠, 저희는. 네, 네, 네. 같이 방금 전에 여기 있다가 봤는데 네. 그 생방송 그 생방 실시간으로 그쵸. 294만 네. 명 네. 와 네, 들어오셔서 저희도 같이 보고 있었죠. 네, 와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지민이가 보다가 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지민이가 울었어요. 자 그러면 아 맞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시절을 보면서 한번 우리 코멘 처리하는 시간을 아 그렇죠. 네네네. 아 이렇게 넘어간다고? 네. 그렇다면 가자고. 네. 그렇다면 제가 찍은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보시죠! Let's go! Let's go! 감사합니다. 아, 빠질 수 없죠? 네, 이 로고. 빅키트 로고. 빅키! 근데 이번에 골든 클로젯이 아니네. 빅키! 그니까 왜 골든 클로젯 안 넣어줘? 아,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아, 벗었어요. 자,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스톱을 외치겠습니다. 저 진짜 멈출 때 한 곳이 있어요. 정우 씨, 왜 이렇게 아련한 척 하는 걸? 아, 일단 밖을 못 나가 약간 나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아, 네. 이제 네. 뭔가 나갈 수 없는 아, 그러네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한 거죠. 네, 표현을 네. 한 거죠. 네. 아, 지나가시죠. 네. 그냥 한번 스톱 해 보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좋아요. 스톱하면 지금 한 시간 걸려요. 오케이, 알겠어요. 네. 자. 네. 아, 잘 생겼네요. 이것 때문에 스톱하고 싶었죠. 예. 네. 뭐 해 주세요. 틀어 주세요. 아니. 스톱! 눈 왜 저러죠? 왜? 정구 씨 왜 저는 저걸 찍고 있죠? 아 이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입냄새가 많이 나니까 구취가 조심해 실성사이다가 쏟아졌네요 아, 입냄새가 제가 많이 아 그래서 이 컷을 넣으신 건가요? 네 중요한 컷이 여러분 제가 입냄새 안 나요 현실감 진정성을 추구했습니다 이번 아 좋네요 네 계속 보시죠 이거 스탑! 아 이거 뭐야 지민 씨 어깨에 원래 수건 걸치고 다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저거 뭐 걸치기도 하고 뭐 목도리도 하기도 하고요 뭐 벨트로도 목도리를... 쓰기도 하고 아, 그렇죠. 수건에 네. 다양한 아이템을 네. 쓰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네. 사용할 시작, 때가 시작. 있습니다 네. 아 스탑할게요 아, 뭐 하는 거야? 이때 풍경이 좋더라고요. 아, 근데 안 물어봤어요. 들어왔어요. 아, 한 번쯤은 자기 파트를 스톱 하시는 거죠, 다들. 아, 이때 경치가 좋더라고요. 야, 네. 근데 이거
제가 형 자전거 좋아해가지고 넣은 장면이에요. 어? 진짜? 네. 정국, 자전거 저 먼지 많이 쌓였더라. 아 그거 일부러 먼지 그거 한 거예요. 와 먼지 어떻게 했어요? 저 이제 뿌렸어요? 약간 저기 그건 이제 정국이 머리 털면 이게 다 나오는 연출팀들이 이제 첫 번째 오케이. 아 정국 오케이 넘어갈게요. 정국 디테일이 좋네요. 아 그래? 감동인데? 역시 감동 감동이구만.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니까. 스톱! 저렇게 먼지 닦은 적이 있나요? 아, 먼지가 계속 묻어가지고. 남진 먼지 안 닦죠. 그냥 타죠. 남진이는 먼지 있는지도 몰라요. 남진이 엉덩이를 닦죠. 그냥 밀어버리죠. 엉덩이로. 엉덩이를 하나 닦아주세요. 먼지 안 닦아요. 아, 어, 먼지 저렇게 묻나요? 스탑하지 마세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스탑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아 이거 이컷. 네. 아, 자 스톱. 예, 감독님이 여기서 왼쪽 오른쪽 그렇죠. 이런 거 하셨었죠. 사실 저희 저때 뭐 보고 있었는 줄 알아요? 뭐요? 아 맞아. 뭐 보고 있었어? 우리 얼굴 보고 있었죠. 아 맞다. 저희 얼굴밖에 안 보였어요. 모니터가 이렇게 TV에 연결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우리 얼굴 엄청 크게 모니터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잘 나오더라고. 네. 카메라가 좋더라고. 근데 이때 좀 재밌었어요. 왼쪽 오른쪽 놀라는 척. 그래서 저 때는 제가 피자를 들고 온 장면이죠. 아 그렇죠. 네. 고화질로 이거 TV에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신세대. 세상 좋아요. 신세대? 신세계. 네. 세상 좋다. 네. 뛰어보시죠. 넘어가. 나 때는 저런 거 없었는데. 아 터널. 저 어디 터널이야? 좋은 터널이요. 진짜 저 곧 멈출게요. 곧 멈춥니다. 저 이거 아닌가? 이거 언제나 이거? 아 이제 컵별로 나오죠? 이때 아, 잘 아, 왜 지민이랑 나랑 축구하는 거 안 나왔냐? 그래,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야, 우리 그거 계곡 간 거는? 나왔어요, 안 했어요. 한 컷, 한 컷 딱 있어요. 나온다. 야, 나온다. 아, 진짜 운전하셨죠? 네. 오. 아, 딱 그 두 경기장이 나오네요. 네. 스탑! 왜? 왜? 아, 저는 이거 지민 씨 아까부터 벼르고 있었어요. 네. 이거 한다고. 왜? 왜 수염만 안 깎았어? 뭐 어떤 장면인지 이해를 못. 아, 열 받은 것 같아. 대신 이거 왜 했어요? 이거. 이거 왜 했어요? 아, 이래서 닮아. 이거 뭐야? 이거 VM만 하면 제가, 이거 목 다 신다니까. 그게 그냥 습관이에요. 그냥 이게. 그래, 이거? 네. 어, 평소에 나 하는 거 못 봤는데. 나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맞다! 습관이에요, 이거. 원래 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자,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지민 씨 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아, 두 눈을 감자 이제. 아, 이 장면 끔찍했어요. 스탑 한번 하실래요? 아, 오케이. 누가? 왜 스탑해? 아, 물어본 건데 스탑을 해주시네. 아, 네. 자,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시죠. 이때. 스탑! 바로 이 장면에서 정국이가 자꾸 형 왜 자꾸 눈 감을 때 그렇게 흰자 뜨면서 눈 감냐고 이거 한 테크 10번 갔어요. 아 맞습니다. 10번은 아니다. 우리 전 감독님이 아주 그냥 되게 많은 신경을 쓴 맞아요. 장면이죠. 아 이제 왜냐면 이때 이제 탁 무대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장면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싶었어요. 눈만 10번 넘게 감았어요 저기서. 근데 아, 뭔가... 두 번 한 거 가지고 10번 넘기는 조금 그래. 그렇긴 해. 아니 근데... 많이 찍어 두 번 아니에요. 한 8번 찍었어요. 자 줄어드네요. 줄어드네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가주세요. 넘어가시죠. 눈을 딱 감으면 갑자기 자 이제 before 자. corona. 아 근데 이거 약간 그거 있어. 약간 짠해. 풀컵. 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마침 뒤 이제 온라인 콘서트 2일 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이제 1차 이제 공연 다 끝나고
다시 이제 옷 갈아입고 세팅하고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네네네. 이것도 정국 씨가 짠 거예요? 네. 와. 와. 근데 이거 진짜 예뻤어요. 네네. 분위기 있었어. 이게 저 뒤에 원래 정국아 너 되게 많이 참여했구나. 저 아미밤들이 원래 진짜 실제로 아니, 아미 뭐 여러분들이 계셔주셔야 되는데. 네네. 그냥 이제 감독님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진행이 되는. 아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 평소에 하던. 왜냐면 무대를 원래 우리 무대 얘기를 했잖아요. 무대 인 장면들을. 근데 그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상으로 하면 뭔가 좀 진정성이 약간 진정성이 아니라 약간 결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어쨌든 온라인 무대 있으니까. 되게 좋은 컷 같아요. 네. 네. 계속 보시죠. 된 거죠. 보시죠. 너무 예쁘게 보이려고 한 거 아니야? 진짜 부르고 있었어요, 저때도. 아, 그쵸. 진짜 라이브를 했어요, 저희가. 윤 씨, 스톱하지 마세요. 혼이 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감도해가지고. 스톱! 아, 지나갔다. 뭐, 또, 뭐, 아버지가 보인다고 하는 거지. 아빠! 오케이, 아빠 보고 있지? 저 얼굴은 정말 뭔가 가슴에 와닿는 아빠의 얼굴이에요. 아, 아빠 사랑해요. 아, 미치겠다. 아, 그래. 네, 들어주세요. 스톱! 아. 어떻게 들었어요? 스톱! 아, 이거는. 조금만 더. 얘 지파트 틀려고. 네. 스톱! 아, 이때 머리가 탱해 보였었어요. 오. 계속 들어주세요. 네. 썩! 어, 윤기 형 되게 귀여워요. 어, 그래. 한번 언급해줘야 돼. 어, 윤기 형 한번. 우리 한 번 더 언급해. 야, 윤기 잘 나왔다, 저기서. 윤기 지금 껐다, 지금. 제 베스트 컷이야, 윤기 형, 저기. 윤기 형 머리 이쁘다. 어? 머리 보이냐? 저 슈가 형 혹시 왼쪽에서 세 번째 저, 제일 아담한 거 맞나? 저 난데? 어, 아. 네. 그냥 한 번쯤 나도 해보고 싶었어. 형이 맨날 나한테 그러니까. 네. 자, 뭐 계속 틀었어요. 끝났어요. 끝났냐? 아, 뭐 약간 우리 항상 뒤에 뭐가 있지 않아? 아, 이게 사비 한 번 더 안 붙잖아. 오케이. 오, 이게 사비가 안 붙기 때문에 한 번 더 듣게 돼 있어요. 또 아, 맞아요, 맞아요. 뭐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 요새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들 코멘터리 하는 사이 우리 시청자 수가 1,000만을 돌파했다고. 오 마이 갓. 와, 정말 이 대한민국 분들 중에 정말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보고 계신 그런 비율인데요. 아, 정말 thanks for watching. 자,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알분들과 함께 뮤직비디오 코멘터리 하는 게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실시간은 처음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네. 자, 스포일러를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네, 정말 좋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또 라이브로 보면서 하니까 너무 새로운 것 같고 그럼 저희 이부를 위해 이 짧게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네. 기다려! 기다려! 뭐야 이거? 뭐 약간 익숙해요 여기. 왔던 데 같은데? 그니까 앞뒤를 앞뒤로 맞아. 어, 우리 뭐 찍었어. 촬영 현장입니다. 뭔가 자유분방 한장 컨셉으로 거리를 걷는 그런 느낌으로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흠뻑 젖어버린 날 아직도 멈추질 않아 저 먹구름보다 빨리 달려가 그럼 될 줄 알았는데 나 겨우 사람인가 봐 몸이 아프네 세상에 놈이 지가 이거 저랑 진영, 지민이, 슈가 형이 이제 유니 촬영을 이제 끝마쳤죠. 자기 자신들을 찍는 컨셉.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찍는 듯한 네. 그런 모습. 네, 찍는 컨셉이었습니다. 어, 마음에 들었나요, 지민 씨? 네,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편하게 입고 네. 그런 러프한 모습 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딱 지금 같아서. 네. 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원래 입고 다니잖아요. 좋은 사람인가 봐. 몸이 아프네. 세상이란 놈이 오래 붙이냐고. 길거리에서 뭔가 이 촬영하는 그런 이런 거 하지만 여기 세팅. 사실 영화 말 진짜 아니고. 이런 세팅 찍어서 참 대단합니다. 네. 네,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다음 촬영도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비의 작은 백스 자켓 촬영의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조금 거친다고 해야 될까요? 야성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마지막 세상, 그리고 좀비랜드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정장이 이제 캐주얼하게 입은 것도 있었고 형은 약간 야생의 모습까지 아마 담아보자고 이제 자연에서 영감을 받고 결국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집회 이제 마지막 출장인데요. 이거 지금 이제 집회 끝나는 부분인데 비가 와가지고 빨리 촬영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진 잘 나오고 있을 텐데 근데 멋있겠구나. 즐기십시오. 한번 자연으로 돌아갈까요? 아, 태영이가 스케줄을 되게 잘 짜줘가지고 이번 자켓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아니 진짜 딱 끝내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져. 네. 이번 앨범 제목 아시죠? 비. 비. 예, 이렇게 비가... 비로 마무리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관계로 인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비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하나 사면 B로 마무리할까요? 하나, 둘, 셋, B! 누가 아니야, 이 B야. 나의 살 길을 간다고. 자, 지민 씨. 네. 네, 이렇게 Life Goes On 뮤직비디오까지 감상을 했는데요. 네네. 이번 앨범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다 직접 참여해서 만든 앨범인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뮤직비디오는 콘티부터 촬영까지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특히 정국 씨가 카메라 감독님이 되어서 많이 저희를 찍어주셨죠. 그렇죠. 네, 뮤직비디오를 직접 참여해보니까 브랜드 예전에 찍었던 그 레전드. 레전드. 등골 브레이커. 셀프 뮤직비디오가 떠오르는데 혹시 다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뮤직비디오 덕분에 무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진짜 제 창작 콘을 불태웠던 전설의 뮤직비디오 절대 잊지 못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돌아온 셀프 뮤직비디오. 빠밤. 오늘 Life Goes On 에서 Life Goes On 셀프 뮤직비디오로 한번 만들어볼까 했습니다. 네. 아, 정말 오랜만인데요. 이번 B 앨범에 정해진 PM이랑 좀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아, 그렇죠. 아, 사실 그게 맞죠. 네. 자, 일단 후보에는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촬영 감독, 조명 감독, 멘탈 케어, 아, 연출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새롭게 조명 감독이 생겼네요. 연출이 뭘 하냐, 여기서. 헤매는 뭐 하냐. 이제 멘탈 케어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또 멘탈 케어를 했었던 그 추억이 새록새록 샘솟는데요. 아, 네네. 제가 그때 멤버분들의 멘탈을 이제 잘 케어했습니다. 오, 잘했죠. 오늘 멘탈 케어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이거 만약에 저희 이거 랜덤으로 뽑나요? 랜덤으로 뽑습니다. 랜덤으로 뽑았는데 전국에 카메라 감독이 걸린다. 그럼 새로 하시죠, 그거는. 어, 그래요? 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바꿀 수 있는 걸로. 오,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분이 멘탈 케어를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그럼 한번, 지민 씨. 예! 여기는, 정국 씨 손에 있는 이 뽑기로 한번 역할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랜덤으로 가져가시죠. 그쵸? 자, 뭐 이런 거 뭐, 난 촬영 감독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난 헤맨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는 남는 거 하겠습니다. 자, 오픈해 주시죠. 아, 뭐야, 뭐해! 하나, 둘, 셋! 아, 뭐야! 오케이! 멘탈 케어 담당! 저는 조명 감독! 오케이! 저 연습인데. 니들 큰일 날 준비됐냐? 형! 여기는 헤어 메이크업이 가장 중요한 거 알죠? 어, 헤어 메이크업 중요하죠. 네. 자, 촬영 감독 누구예요? 바로 한 명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큰일 날 준비되셨어요? 아~ 야, 너네 큰일 날 준비됐냐? 지민이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누가 해도 뭐. 스타일리스트가 또 나와버렸네, 이거. 네. 멘탈 케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금. 굉장히 아, 벌써 부담스럽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각자 역할에 맞춰서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그쵸, 될까요? 소품들을 좀 준비해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테이블에 소품들이 DP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 네네네. 여기 또 슬레이트도 있네. 네네. 자,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옷을 의상을 입혀주시면 돼요. 네. 오늘 내가 들 건 이거야. 자, 어떤 옷을 입으면 되는가요? 원하는 옷 입으면 될까요? 아, 제가 입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멘탈 괜찮아요, 다들? 저 멘탈이요? 진짜 안 좋아요. 자, 헤어메 잠시만, 저 메이크업. 자,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좀 가지고. 이번 뮤직비디오. 아, 네. 원테이크로 갈게요. 허, 네. 지금 진님께서 저한테 이 가방을 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합니다, 오, 지금. 자, 메이크업. 오케이, 저 이거 제 소품이에요? 메이크업. 아, 씨. 마음에 드는데? 아, 이거 조명 이거 어떻게 딱 여기 밝혀지네요. 자, 그리고 이게 연결이 또 옷을 뭐 입으면 되나요? 어, 제가 지금 입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B씨랑. 마세요. 어, 잠깐만요. 여기에 B씨랑. 저 헤어스타일리스트 분. 네. 네, 여기 다 있어요. 일로 오세요. 뭐 이거 어디 갔어? 네 얼굴 쪽으로 해봐. 오, 밝혀진다. 그러니까. 오, 하얘졌어. 어, 진님, 저 이거 탐나는데요? 오, 나오네. 이쪽이 더 크고. 자, 이 장비들 다 여기 있습니다. 나 얼굴 비춰봐봐요. 에? 어디 장비 있었어요? 아, 이게 나왔어, 방금? 뭐, 어떤 거 입으면 돼요? 아, 이거야? 자, 이거. 아. 자, 이거. 왜요? 저희 메이크업. 업어주세요. 예? 업어주세요. 메이크업 실장님 것도 진짜 가져왔네요. 의상이에요. 저희 지금. 메이크업 실장님 아, 근데 저 촬영 감독이에요. 촬영 감독은 의상 안 입어요? 아, 저 일단 촬영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네. 이거 봐봐요. 저는 자, 이미 들고 있어요. 이걸로. 자, 지민 씨 도와드릴 거 있으면. 자, 자, 남 씨 이거 업어주세요. 예? 네? 어, 진짜 가져오셨네요? 의상이에요. 자, 오케이, 의상. 네. 자, 자, 아, 슈가 보이게 해야지. 오케이, 반대로 없죠, 반대로. 이게 뭐야? 그 립?
립. 자, 오케이. 자, 우리 가지가지 합니다, 이제. 자, 빨리 다 의상 됐어? 얘들아, 빨리 가서 촬영. 네. 자, 기다려봐. 정우 씨 의상. 아, 해볼까? 지금 스타일리스트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금 의상 너무 좋아. 오. 어, 신박해. 어, 지금 B씨가 색칠 공부 중이십니다. 아, B, 아, V. 아, 뭐. 아, 자. 자, 헤어 메이크업 쏘고 됐는데요. 제가 한번 찍어주시죠. 티야.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립밤을 아, 근데 이거 인중까지 찍어버리면 돼요. 여기 내리면 되지.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자, 메이크업 됐나요? 형, 저, 형, 저 모자 나, 저도 쏴도 어때요? 나, 자, 남자 코피 흘린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좋아요. 자, 메이크업 됐어요, 다들? 진짜? 아, 잠깐만, 진짜? 자, 일단, 어디 할 건지 한번 어디 자꾸 얘기 한번 해줘. 아니, 다 똑같아요. 너 촬영 안 찍어도 돼. 이거부터 쳐주세요. 뭐. 자, 일단 빨리 되세요. 인중만 안 하면 돼요. 아이. 인중만 안 하면 자꾸, 돼요. 자꾸 막 그래요. 자, 빨리 하세요. 잡으세요. 아, 빨리 잡으세요. 자,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잡으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너 진짜 끝나고 보자. 끝나고 보자. 야, 어디 있어요? 야, 너는 왜 안 해요? 저요? 아, 저 할 거예요. 잠시만요. 셀프 메이크업. 슈가형 빠질 수 없죠.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자, 그대 뒤에 진영이 있습니다. 아, 뭐야? 이게 뭐야? 뭐 해줘요? 윤경, 누가 때렸냐? 네? 자, 합시다. 누가 윤경 때렸어, 우리 윤경? 야, 야 이 정도면 피난 거 아니냐? 코피, 코피. 맞았어? 아, 형님. 자, 갈까요? 저 이게 담배. 어, 자, 진영 왜 안 해? 자, 넌 메이크업이 아니야. 어, 태형이 형. 네. 아, 저는 메이크업이라서 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어, 진영 안 했다니까, 진영? 아, 진영. 어, 오늘 촬영 자, 태형 씨. 맨몸으로 촬영하고 싶어요? 맨몸으로 촬영하고 싶어요? 아, 여러분, 아예 여러분들 촬영에 배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 하고. 남용이에요. 네. 월권행위, 월권행위. 자, 태형 씨 잡으세요. 자 실행하세요. 자, 정국 씨가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가볍게만. 야, 이걸 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얼마나 이거. 세게 누른 거야 이거? 아, 이런. 뭐야, 이거. 이렇게, 자, 이렇게 꼭 했어요. 자, 촬영 감독님. 저희 이제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네. 네. 아, 그것만 정해주세요. 저 파트 때 누가 들어주실 건지. 그, 뭐, 파트를. 아, 정국이가 들어주세요. 제 파트 때. 예? 아, 좀. 아니, 셀카로 찍으세요, 셀카로. 제가 할까요? 저 멘탈 케어인데. 예. 아니, 셀카로 찍겠습니다. 셀카로 찍으세요, 그냥. 자, 멘탈 괜찮죠, 다들? 자, 괜찮아요, 준비됐어요? 아, 멘탈 안 좋아요. 아, 멘탈 안 좋습니다. 아, 멘탈 안 좋아요. 빨리 케어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스타일리스트. 지금. 아니, 씨. 아니, 왜 가슴을 케어하고 있어요? 멘탈을 케어. 자, 갑시다. 자, 촬영 중에 빨리 롤 해주세요, 롤. 빨리. 자, 갈게요. 자, 롤. 연출은 뭐예요? 자, 여기 뜨면 롤입니다. 아니, 뭐, 누가. 자, 뮤지. 자, 누구부터죠? 저부터. 자, 갈게요. 자, 이거 한 명 들어줘야 돼. 자, 스태프분들 안 나오게 찍어주세요. 스태프분들 안 나오게. 네. 자, 최대한 여기는 피합시다. 지민 씨 카메라 조심하시고요. 조명 감독이 누구예요? 정우 씨. 조명 감독, 정국이. 넌 나오면 안 돼. 여기를 해줘야지. 야, 조명 감독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조명 감독인데요. 그러니까. 자, 레디. 셀프로 해, 이렇게? 레디. 액션. 고! 웃지 말고 진지하게. 자기 파트인 사람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정국이에요, 다음. 아, 그래요? 다음 정국이에요. 내 차 가자, 위에 차.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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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자, 호비 형 들어주세요. 그치, 다 같이. 남준 의상 어디 갔어? 아씨, 이거 왜 가리는 거야? 조명 미쳐버려. 왜 백에서 만들어대면 어떡해? 조명이 아니라 벽 아니냐 이 정도면? 조명이 아니라 백을 쳐버리네. 엔딩 어떻게 하는 거야? 아씨, 드러워. 연출. 자, 연출할게요. 나와봐요. 자, 엔딩. 자, 엔딩 갈게요. 저 엔딩 아직 안 됐는데. 연출. 하나, 자, 둘. 아니 왜 그쪽 그렇게 엔딩해요? 네? 엔딩. 네. 자, 아이고, 저 별거 다 했네요. 네. 나 어느 정도야? 이게 뭐야 이게? 자, 저 아니, 별로 심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5년 전 등골 브레이커보다 퀄이 더 낮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네. 그때보다 의상 가격도 아니, 저렴해졌어요. 아니, 그때는 진짜 좀 진지하게 좀 뭐 커스도 많았고요. 그치, 로켓도 많았고. 그 안경 좀 빼고 얘기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귀엽잖아요. 귀여워요. 네. 자. 진씨 오늘 라이브 어땠는지 한번 한 마리씩 말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일단 앉을까요? 네 앉으시죠.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다들 네. 멘탈 다들 지금 멘탈 케어 풀어요? 네 멘탈 케어 풀어요. 자 멘탈 아니 멘탈을 만들어도 왜 자꾸 가슴을 던져요. 멘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멘탈 괜찮아요? 아 멘탈 좋아요. 자 정신으로 오세요. 진짜 많은 생각이 들어요. 머리를 어떻게 해놓은 거야? 몰라요. 네 자 앉으세요 여러분들. 앉으십시오. 아 입술 때문에 저 멘탈이 잠시 나갔다가 네네. 돌아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셀프 뮤직비디오까지 이렇게 찍고 나니까 샘유 어느새 아쉽지만 여러분들 끝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 벌써? 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어떻게 보내는지 한 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정우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정우씨부터 하시죠. 저부터요? 네, 제 머리 건들지 말고. 일단 예. 항상 이제 저희가 이렇게 컴백을 하면 라이브 뭘 왜 이래? 무사 아이가 어디야 여기야? 네, 항상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아 참 좋네요. 네. 그래도 이게 뭔가 저희가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약간 이런 라이브 할 때마다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저희 비앨범 열심히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그냥 심심할 때나 아니면 즐거울 때. 아니 뭐 슬플 때도 괜찮고 그냥 저희 노래 들으면서 항상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 스테이 하고 있으니까요. 스테이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네. 자 저는 뭐 저희 이렇게 그 저는 뭐 이 컴백 라이브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사실 모든 많은 방송들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켜야 될 것도 있고 그쵸, 근데 저희 이 브이라이브는 근본이 없어서 좋아요. 맞아. 아 네 맞는 말이네요. 네. 아, 진짜로 그냥 네. 다 너무 편하게 할 수 있고 저희 네. 이 하는 사람이 편하니까 보는 사람도 편하다는 생각에 네. 그래서 너무 좋고 네. 어쨌든 이번에 저희 네. 앨범 준비 열심히 했는데 이 앨범 저희 B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B 누가?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저는 우선 일단 앨범이 나와가지고 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소라 아니야 소라? 찔리면 죽나요? 일단 앨범이 나와서 진짜 속이 다 시원하고 그냥 이 앨범 들으시면서 되게 오늘 라이브까지 보시면서 되게 즐겁고 또 이 나름의
이런 힘든 시기에 조금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라이브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즐겁게 봐주시고 오늘 윤경이 있었지만 그래도 윤경이 없었죠. 네. 윤경이 있었지만 없었는데요. 네네. 네. 윤경과 다음에는 같이 한번 꼭 같이 한번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윤경이야 보고 있니? 헤어스타일이 되게 변이네요. 변. 아 이거 매매 분이 만져주신 건데. 네. 네. 밀폭발하려고요. 자 다음 태영 씨. 네 이제 많이 오래 기다려 주신 만큼 저희가 정말 저희들의 의미 있는 곡들을 꽉꽉 채워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많이 듣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콘서트를 했지만 아미분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오프라인으로 통해서 아직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 시간만 기다리며 저희는 라이프 고존 하고 있을게요. 사랑합니다. 네. 호우. 아, 네. 너 왜 리본을 달고 있냐, 머리가. 제 머리가,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머리가 되는지. 살짝 소 같기도 하고. 네. 얘도 미키 같은데, 미키. 미키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브이라이브를 통해 뭔가 세상 다시 느끼네요. 앨범이 나왔고, 진짜 이제부터 비 활동이 시작이라는 거를 다시 새삼 느끼고요. 뭐 준비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2020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예. 저희가 사실 이번 앨범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었는데 이제서야 드디어 나오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사실 뭐 이번 앨범은 참 뭔가 커다란 메시지가 없어요. 진짜 별로 별거 없고 그냥 너도 나도 모두가 진짜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냥 앞으로 어쨌든 우리 삶은 계속되니까 손잡고 으쌰으쌰 해보자는 건데 여러분 모두가 그냥 뭐 엄청 커다란 의미를 가지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정말 약간의 위로만이라도 될 수 있으면 저희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네, 태영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뭐 슈강도 지금까지 이제 브이라이브를 계속 시청하고 있었으면 정말로 멋있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네. 안 하고 있기만 해봐라. 안 봤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될 수 있다. 묵사말로 만든다. 네. 왔어. 뭐야? 돈만 좀 와. 이제 그만 할 것 같아. 네. 형 우리. 일단은 뭐 제가 이번 B 앨범 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아쉽지만 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제 잠깐 이제 쉬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특히나 이제. 저희 어선 멤버들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혼란이 왔는데 이 친구들이 휴가 형 없이 어떻게 스케줄을 할 수 있지? 라든지 뭐, 진짜 어떡하지? 무대 어떻게 하지?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안심이 되네요. 정말 뭐 제가 뭐 영영 뭐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곧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슬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왜 메고 들어왔냐고. 아니 기타 한번 쳐주세요. 라이프 고소원 한번. 아니 나는 마지막에 띵동해서 드디어 이제 또 라이프 고소원 기타 쳐주는구나 했는데. 네. 그랬을 뭐 있었을 텐데. 윤기 형이 어깨 괜찮아지면 라이프 고소원을 쳐주겠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는 정말 건강해진 슈가 씨와 함께 7명 전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고생하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땡큐! 감사합니다. 라이브 고 건! 안녕! 야, 여기 눕혀줘야 된다, 슈가 형을.